비리와 관련된 사건이었고요.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에 대해서 강원랜드 측에서 진정을 처음에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저 전에 다른 검사님께서 한 1년여간 수사를 하셨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당초 문제됐던 그 수사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받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인수인계 받았던 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인수인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사실 진행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 종결 지시를 받아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이제 4월 17일 날 갑자기 검사장님께서 이제 보고서를 좀 작성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사건 처리 예정 보고서였는데 당시 보고서는 결과가 불구속, 구속, 열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거를 들고 총장님을 만나고 오신 뒤에 그 다음날 이제 바로 내일 인지를 해서 불구속 기소하는 걸로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검사님 보시기에는 검찰총장을 만나고 온그 날이 그 불구속 기소에 결정력이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근데 종전의 대검 입장이랑은 갑자기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사장님 스스로 추가 수사 사항을 지시하신 상태였었는데 그게 이행이 아직 사실 수사 착수가 안된 셈이나 마찬가지라는 걸잘 알고 계신 상태였는데 갑자기 이제 사건 처리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면담하고 오신 뒤에 사건을 바로 처리하라고 내일 처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는데요. 강원랜드 사건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서 9월에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거의 재수사와 그다음에 별도의 채용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은 전직 검찰 간부와 모 국회의원이 개입된 게 아닌가 추정됩니다. 그 추정이 된 거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서 고검장이신 거고요. 이 분이 수사 과정에서 이름이 드러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고검장과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 권성동 의원이나 아까 말씀하신 검찰 고위직 간부께서 증거나 아니면 자신의 이름을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불만 제기한다거나 그랬던 적이 있나요? 상당히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일단 여러 경로로 굉장히 항의를 하고 있다라고 들었고요. 증거 목록에서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일단 종전에 채용 비리 사건이 급작스럽게 종결된 것에 관련해서